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이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. 이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 현안 사업이지만 다섯 달 넘게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산업의 백년대계 초석을 놓는 일에 야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달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학생 모집과 시설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신입생 없이 한전공대가 개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